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시작할 때 시초가에는 저희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들의 시선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내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예,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지분을 5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 화장품에 판매를 하고 한국 화장품은 그것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낮은 단가에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대략 11개 정도로 분류해 놓는데 그중에서도 스킨 로션과 같은 기초 화장품의 비중이 약 50%, 메이크업에 이용되는 색조 화장품이 대략 20에서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권역에 있는 일본, 중국, 그리고 아시아 권역에 있는 몇 국가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한한령 해제 관련 기대감, 그게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동사가 현재 보이고 있는 재무제표, 그중에서도 영업이익을 토대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6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늘거나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나 판관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매출액은 60% 늘어났습니다. 다만 매출 원가도 그에 상응해서 늘어났습니다. 전년이나 올해나 매출 원가율은 85% 수준으로 동일합니다만 판관비가 상당 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게 차이가 없고 판관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4%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로 대략 5%포인트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이 조금 더 나아지는 효과가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같은 기업인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보다는 판관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영업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결국에는 판매량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따라서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린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동일한 판매에 따라서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는 1% 되었는데 올해는 5%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마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고정비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영업이익의 큰 폭의 증가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장대 양목이 나오고 오늘 약간 음목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의해서만 움직인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동사는 분명히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결과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혹시나 부러지면 어떠나.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소폭 밀리겠지만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은 그래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할 거라고 봅니다.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시장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화장품 업종에 속한 기업들도 또 다른 기회가 있는 만큼 내일 시초가에 해당 종목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 가격은 2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리오프닝에 대한 중국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봐야 되겠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건설 기계라는 종목인데요. 네네. 오늘 뭐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머리를 좀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이제 상승의 추세를 좀 유지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건설 경기가 국내에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지금 중장비 건설 관련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굉장히 좀 큰 편인데 중국도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신흥국과 그리고 북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결국 이제 중국에서의 이 부진한 매출을 상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24% 이제 증가를 했고, 북미 같은 경우는 뭐 한 1,6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거든요. 이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특히 북미에서 이런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자원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을 했던 부분들 지금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를 좀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을 2차 전지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이제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개발함으로써 각 정부들이 좀 상세를 하기 위한 SOC 사업을 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런 중장비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는 이런 또 큰 테마도 있고요. 거기다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 뭐 700조짜리 시장이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뭐 시초가부터 내일 개인적으로는 이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초가부터 분할 매수하셔갖고 6만 한 3천 원 정도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네. 8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9천 원 정도 잡으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원 캐스터도 장 마감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